바로 문제가 되는 것만 다뤄서 이런 아름다운 그래프를 그렇죠. 정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가서 거꾸로 보니까 대한민국이네요. 와.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와. 진짜. 제가 보기에는 그 유민상 씨 옆에서 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배사장 뭔가요? 예. 보시나요? 이 특히 젊은 연령층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 진짜.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생산 가능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미래에서도 전망이 좋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문제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젊은 국가, 그다음에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잡아야 될 이유도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인도네시아 인구 분포도를 보니까 정말 부러운 게 우리나라는 요즘에 저출산 때문에 아이들 없다고 이렇게 쏙 내려갔는데 네. 이 정도만 돼도 진짜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나라의 힘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인구는 곧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인도네시아 인구는 2030년이 되면 3억 명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더 커지고 강해지는 국가가 되는 거죠. 아니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인도네시아에서는 뭐만 하면 구독자 수가 우리나라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맞아. 그렇죠. 그러네. 뭐만 하면 천만이야. 그렇죠. 욕심 그만 좀 내려놔요. 우리나라도 3억 가야 돼요 지금. 내려놔요 좀. 인도네시아가 2억 7천만 명을 굉장히 인구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무슬림 인구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네. 현재 전 세계 무슬림 인구가 약 19억 명인데요. 그중에 2억 3천만 명이 인도네시아인 거죠. 인도네시아는 아랍권은 아니죠. 비아랍권 중에서 무슬림 인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인 거죠. 근데 인도네시아를 포함해서 이 이슬람이 모여있는 국제기구가 있어요. 네. OIC라고. 거기 57개 회원국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은 무슬림을 보유한 나라인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이슬람 시장의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할랄 산업입니다. 선생님, 테스트 베드가 뭐예요? 실험대. 그래서 인도네시아 할랄 식품이 성공을 하면 다른 무슬림 시장에도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테스트 베드인 거죠. 네. 그럼 우리 처음에 문제에 나왔던 그 할랄 그 자체가 산업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산업이? 이슬람은 한 7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하나의 종교로 문화권으로 유지를 되어왔었는데 이제 자본주의화 되어지는 과정에서 자기네 갖고 있는 습관, 그다음에 그러니까 생활 풍습 이런 것들을 규범화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자기 시장을 만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할랄 산업에서 가장 큰 규모는 역시 식품 산업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제품들이 할랄 인증을 받아 판매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김치, 네? 마요네즈. 예. 예, 이게 다 할랄 인증받은 식품들이에요. 아, 진짜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매운맛을 좀 좋아하나 봐요. 매운맛 너무 좋아하죠. 뿌다스, 매운맛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약간 이걸 맞추기가 까다롭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준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인증을 받는 게. 네. 허용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우면 비즈니스가 되겠어요? 어렵지만 그것을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화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랄 인증의 과정이 굉장히 절차적으로 까다롭게 준비되고 있다. 하지만 할랄 인증제 서비스를 들어가시면은 자연스럽게 프로세스를 밟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무슬림들은. 그럼 인도네시아는 저 큰 나라에서 돼지 사육을 안 하나요? 그런데 알다시피 발리는 뭐죠? 힌두교. 안 돼.
발리에는 돼지 사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돼지고기를 자카르타에 있는 한인들도 자유롭게 공급해서 먹고 있는 거죠. 아~ 네. 발리에서는 그 돼지고기 요리 나오고요? 네네. 먹을 수 있구나. 먹을 수 있죠. 어쩐지 네. 내 기억에 발리 갔을 때 돼지고기 먹은 거 같은데. 먹었죠. 거기에 통 바베큐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완전히 다른 거. 네. 한쪽에서는 네. 금지인데 한쪽에서는 바베큐 돼지를 통으로 그러니까 올리고 있는 거죠. 그것이 다문화 사회라는 거예요. 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허용된 거죠. 그렇게 각자의 취향과 가치를 인정해주면서 하나의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중요한 네. 관점이 중요합니다. 포용력이 있어 보이네요. 그럼요. 또한 이슬람 할랄 식품만큼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화장품 패션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젊은 세대들이 뷰티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좀 할랄 패션하면 뭔가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흔히들 이렇게도 표현해요. 할랄 패션을 마디스트 패션. 마디스트라는 게 굉장히 정숙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에서도 수영복을 못 입고 긴 팔, 긴 소매 이렇게 입은 거거든요. 제가 매번 일어나긴 좀 그렇지만 오늘도 일어날 수밖에 없네요. 할랄 패션. 이렇게 바로 할랄 패션입니다. 거기다가 딱 이렇게 히잡도 딱 써주시면 제일 좋겠죠. 네.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완벽. 맞습니다. 완벽합니다. 이런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도 다양한 할랄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요. 수출 실적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파워를 보이는 게 이슬람 금융입니다. 금융? 예. 이슬람 금융이 3.6조 달러 규모입니다. 예. 3.6조 달러. 예. 와, 제가 달러예요? 예. 네. 그 이슬람의 또 뭐 코란 때문인가? 그쵸? 이자를 못 받는다 그래서. 뭐? 이자를 받으면 안 된대요. 돈을 빌려줬을 때. 너무 좋다. 거기서 빌리자. 제로금리, 제로금리. 그래서 이자를 먼저 띄고. 아, 뭐야? 전이자를 띄고. 아, 그러니까 이런 상은 약간 그런 채권이 따로 있었어요. 맞습니다. 시장이 정말 컸거든요. 슈크 씨가 정말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샤리아 경제나 이슬람 경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리와 원칙이 좀 다릅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자 없는 이슬람 금융이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슬람 금융이 실물 경제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샤리아 경제에는 이슬람 금융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할랄 패션, 그다음에 할랄 푸드, 그다음에 할랄 의약품, 할랄 관광, 할랄 미디어 이런 분야가 다 있거든요. 신기하다. 그래서 이슬람 금융 빼놓고 그 부분이 한 2.0조 달러 되거든요. 2.0조 달러. 그러면 지금 강의를 들을 게 아니라 석천 선배를 필두로 해서 인도네시아 가서 할랄 식품 우리가 또 거기 가셔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2.0조 달러 중에 어느 정도는 확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 5천억 정도는 가시죠. 1년에 바로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쌤, 우리나라에서 많은 제품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통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할랄 시장까지도 뭔가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랄 인증제를 맡은 할랄 식품의 다양성도가 있으면은 수출할 품목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랄 시장은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만큼 성장의 규모가 큰 시장도 없다는 거죠. 지금은 어느 시장으로 가야 될지 굉장히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이 무슬림 시장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다음 타겟으로 정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테스트베드 국가 어디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성공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할랄 경제, 이슬람 경제, 샤리아 경제라고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네. 이렇게 뜨고 있는데 더 뜨고 있는 게 있죠. 디지털 경제. 와, 인도네시아가 전체적으로 정말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는 있겠다, 인도네시아. 오, 너무 다문화, 다종족, 다문화. 와. 가볼 수 있는 가볼만 할 것 같아. 네. 뭐야? 와.
Deregulasi kebijakan yang menghambat ekonomi Indonesia itu menjadi harapan dari dunia usaha dan itu juga menjadi harapan dari investor asing yang ingin masuk ke Indonesia. Wow.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베트남이 막 7% 8% 성장하는 것처럼 인도네시아도 대단히 성장이 빠른 느낌이에요. 5% 6% 성장하고 있죠. 5, 6%. 네. 와. 자, 그런 젊은 인도네시아 나라에서 그 역량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지금 준비한 화면 한번 볼까요? 와. 와. 뭐 이거 아니, 어떻게 느껴지세요? 베트남 그때 1억이어도 진짜 네. 인구 많다 그랬는데 맞아요. 인도네시아 지금 2.7억에 3억 된다 그러면 3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 어떠한 그 비즈니스 아이템이 생각이 나세요? 정답. 정통적으로. 정답. 왼쪽은 옛날 건가요? 아우 예리하시네요. 네, 왼쪽은 네. 그냥 개인 오토바이잖아요. 네네. 네. 오른쪽은 약간 우리나라 택배 뭐 딜리버리 하는 것처럼 저거는 사실 IT잖아요. 맞습니다. 옷이 지금 색깔이 네, 똑같은 옷이. 사람들이 많아요. 네, 네. 저기 옷에 고잭이라고 써 있는 거죠. 고잭. 고잭. 이 고잭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요. 정답은 고잭입니다. 아, 대체로 그런데 이건 아닙니다. 대체로 자기 이름을 따서 하긴 하죠. 틀린 건 그 틀떠 가시면 됩니다. 모르게 또 이수진 씨 또. 그런데 이 고잭을 만든 분은 이 옆에 어? 예. 나딤 마카림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버드대를 다녔을 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교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라고 해서 오토바이를 부를 수 있는 서비스 이 앱을 만들어서 스타트업에 성공한 케이스인 거죠. 우와. This digital shared economy and Gojek is a prime example of this. We're coming to this point, a new technological paradigm. 2015년에는 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데카콘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면은 슈카님은 데카콘이에요? 아, 꽃갈콘입니다. 꽃갈콘입니다. 꽃갈콘. 구독자 데카콘. 아, 머리에 요거 꽃갈콘 하나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럼 저 사람 재벌된 거예요? 이미 재벌됐고 우와.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요 뭐냐면은 아, 장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 장관. 그와는 pemuda, jangan menunggu dunia berubah. Dunia ini ada di tanganmu. Asal kita berani melangkah. 선생님, 이분이 젊다 그랬는데 몇 살이신데요? 35살입니다. 35살? 네, 35살 젊은 나이입니다. 장관까지. 아, 근데 저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게 되게 젊은 분처럼 보이는데 35살이라고 네. 하시니까 35세 뭔가 교육문화부 장관이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잖아요. 인도네시아 정부도 되게 파격적인 걸 받아들였네요. 그게 젊은 나라 인도네시아의 매력이죠. 그래서 스타트업 열풍이 상당합니다. 고잭을 필두로 온라인 여행, 트라벨로카, 그다음에 전자직업 오버 등 유니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우와. 즉, 세계 각국의 기업들도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죠. 전기차에 가장 필요한 자원이 전 세계
37%가 인도네시아에서 나온다는 거죠. 와우. 그리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와우. 와우, 보시죠. 은하. 오. 바로 이게 인도네시아의 현재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와. 근데 쌤, 그 제가 알기로 최근에는 우리나라 이제 뭐 배터리, 전기차 뭐 이런 분야에서 인도네시아하고 협력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 질문해 주셨는데요. 역시 시사에 빠르고 경제에 빠른 유튜버입니다. 네, 예. 데칼콘. 네, 지난해 그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정상들이 탈 수 있는 이 차로. 예, 이 차로 현대 자동차가. 그거는 은하. 중국과 일본 등이 전기차 총 836대를 제공했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93대가 현대차가 제공했습니다. 근데 그냥 차만 간 게 아니고 사실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는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현대자동차가 단독으로 생산기지를 만든 게 인도네시아가 처음입니다. 생산 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인도네시아 버카시의 델타 마스 공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을 투자를 해서요. 연간 25만 대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 현대차가 이제 중국 우릉에서 두 번째로 높은 시장 점유율이긴 합니다. 예. 근데 단지 많이 팔린다고 저런 기회를 준 건 아닐 테고요.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아세안 지역 최초의 완성차 생산 거점을 구축했다는 것이 결정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쌤, 저도 보다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전기차 시장도 커지고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걸 알겠는데 공장을 거기다 지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거기다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수출하면 되지. 그러니까. 왜 꼭 인도네시아?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자원 부국인 거. 와. 인력도 많고. 대박이다. 사람도 많은데 원자재도 많아. 우와. 땅도 넓어. 약간 잘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야, 완전 미국인데요, 도시는? 와. 진짜. 그런데 이 전기차에 가장 필요한 자원이 뭐라고 알고 계세요? 그게 바로 니켈이라는 것입니다. 그 니켈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인도네시아인 거예요. 가장 많이요? 뭐 없는 게 없네. 그래서 매장량 1위. 니켈, 거기에 우리나라의 생산기지를 만든다는 건 너무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러브콜을 계속 보내오는 이유이기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의 전기차의 생산기지를 만들려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또한 독일 화학기업의 바스프는 니켈 코발트 정제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중국의 배터리 회사인 CATL, 일본 도요타 등 배터리 생산단지, 전기차 생산공장 이런 건설을 할 계획 중에 있다는 거죠. 즉, 앞으로 전기차의 전환은 예정된 미래이고 그만큼 니켈 수요는 증가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를 확보하려고 하는 경쟁은 치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인도네시아가 그 니켈을 이제는 뭐 그냥 안 팔겠다. 이제는 자국에서 전기차를 만들면 우선적으로 공급해주겠다. 정부가 이런 스탠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원을 그냥 수출하는 것보다 자원이 다른 단계의 생산에
뭐랄까 들어가게 되면은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인도네시아는 자원이 너무 많은 나라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이제 성장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명 자원의 저주라는 이 악명 높은 것이 있는데 네. 이제는 자원을 고부가가치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시점에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수출 규제. 수출 규제. 아, 네. 수출 규제? 네. 왜냐하면 이 자원이 그냥 싼값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고부가가치로 만들기 위해서 그 규제를 하는 거죠. 역시 가진 자가 갑입니다. 쉽게 안 주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지난번에 우리 베트남 공부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베트남의 발전 속도라든가 베트남 국민들, 청년들이 막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은 에너지가 엄청나다라고 저희도 알고 있는데 네네. 지금 보니까 베트남이 막 7%, 8% 성장하는 것처럼 인도네시아도 대단히 성장이 빠른 느낌이에요. 5%, 6% 성장하고 있죠. 5, 6%? 네. 와. 야, 우리나라 막 경제 부흥기, 막 선진국 될 때 네. 그때 같은 느낌이야. 막 치고 올라오는. 치고 올라오는. 네. 그 힘과 에너지를 느끼니까 네. 야, 진짜 10년 후에는 우리가 진짜 뒤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긴장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인도네시아랑 파트너를 맺어야 되는 거지. 제가 어제 들었는데 이 자카르타가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보르네오로 인도 천도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도 세종시를 만들었죠, 행정수도. 그렇죠.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와서 세종시 어떻게 만들었는지 와서 좀 물어봤다 이런 걸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르네오라고 하는 섬 있잖아요. 예. 이 보르네오는 이제 흔히들 보르네오라고 하는데 인도네시아는 저 섬을 깔리만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깔리만탄. 깔리만탄? 네, 깔리만탄.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지금 자카르타에서 수도가잖아요. 그래서 2019년에 조코비 대통령이 네. 인도네시아 수도를 자바섬에서 깔리만탄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아, 진짜? 네, 지금 신수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십니다. 네. 그래서 신수도에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 데에서 한국 정부가 굉장히 많은 협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그린 컨츄리, 그린 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팔리는 것보다 앞으로 더 많이 팔릴 게 전기차라고 하는 거죠. 이야, 저렇게 눈에 보이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데 거의 100%예요. 그렇죠. 예. 94% 성장률이요? 와. 네. 두 배 오른다는 거죠. 그러네, 그냥. 1년에 두 배씩? 맞습니다. 네, 두 배씩.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인구 규모 사이즈도 크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죠. 사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죠. 또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가 적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도 시스템도 바꿔내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 그야말로 뜨거운 시장인 거죠. 요즘 그 말이 유행이잖아요. 경제, 안보.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뭐라고요? 공급망 재편. 새로운 공급망으로서의 질서 재편이 이거 있는데 그중에서 인도네시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공급망 구축이라는 건 사실은 전 글로벌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꼭 인도네시아 뜻대로 안 갈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사실 고민이 많거든요. 생각님께서 많이 다루었던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들 네. 그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이런 주제 있는데 똑같이 인도네시아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미국 편에 설래 중국 편에 설래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갖고 있는 자원을 굉장히 잘 활용해서 미국 쪽과 중국 쪽과 다
잘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 아무도 적을 만들지 않으면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관계를 구축한다. 지금 미국이 뭘 만들려고 해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만들려고 하죠. IPEF. 거기에도 인도네시아도 가입되어 있어요. 사실 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는데 인도네시아도 중국과 굉장히 긴밀한 경제이지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시장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미국과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또 중국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중국을 포함해서 인도네시아까지 전반적으로 큰 하나의 경제 규모,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의 필요 이익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뭔가 외교적으로도 좀 자기 할 말 하는 그런 그렇죠. 나라라는 지금 이미지가 딱 드는데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 여러분은 혹시 인도네시아의 가본 경험이 있는 수지 씨가 있는데 네? 거기에 딱 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와, 기억나실까요? 자, 갔다 왔죠. 자, 과연 시작. 그녀는 기억을 할 것인가? 공항 이름, 그렇지. 공항 이름. 자. 김포는 아니고. 그건 한국에서도 김포로는 안 가죠. 네. 정답! 정답! 네. 와, 진짜 천재다. 어, 뭐예요? 우라이. 우라이 아닙니다. 아, 우라이는 좀 뭐죠?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어. 인도네시아의 국제공항 이름은 수카르노 핫타 공항입니다. 아, 수카르노. 수카르노. 완전 다른데요? 우라이는 본명 이름이잖아요. 아니, 인도네시아 느낌이 나니까. 아, 없었어요? 선생님은 틀렸다고 해주세요. 절대 감싸지 마시고. 네. 대통령 이름이라고. 바로 석서 씨가 말씀해주셨습니다. 예전에 인도네시아 예. 대통령 이름이에요. 네. 아, 그래요? 수카르노 네. 대통령. 수카르노가 초대 대통령, 핫타가 초대 부통령입니다. 아까 우리 승현 씨가 얘기해 준 것처럼 인도네시아가 외교를 참 잘한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분이 바로 초대 부통령 핫타입니다. 인도네시아 초대 부통령 핫타님이 1948년에 인도네시아 외교 노선을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독립된 국가로서 모든 나라와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외교를 펼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된 국가로서 파트너십을 갖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의 지금 미중 경쟁에서도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유롭고 독립된 외교를 펼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G20의 그 발리에서 오랜만에 그 코로나 때문에 보지도 못했고 소위 말하면 으르렁으르렁 됐던 네. 미국의 바이든, 중국의 시진핑이 발리에서 만났죠. 네, 처음으로 대면으로 만났어요. 이만큼 전 세계의 정상들을 발리로 불러 모을 만큼 외교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일 때 그 역할을 멋지게 수행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외교를 기조로 미국 편도 중국 편도 아닌 인도네시아 국가 이익을 추구하면서 매우 중요한 자유무역, 다자주의, 주권 존중 등의 국제 규범들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라도 인구 3억에 자원도 많고 게다가 위치도 딱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 거기다가 뭐 바다니까 침공받을 염력도 적고 야, 그럼 할 말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나를 어떻게 무시하거나 그러지 못할 힘 있는 나라가 아닌가 딱 봐도 근거 있는 자신감이 맞습니다. 아니 아세안 나라들이 야. 참 하나하나 정말 만만치 않고 저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베트남도 그랬고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미중 이 패권 경쟁 속에서 굉장히 뭔가 캐스팅 보트를 좀 쥐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세안 akan terus dapat menjaga pertumbuhan ekonomi dan ASEAN matters epicentrum of growth.
코로나19로 위축되어져 있는 것을 아세안이 열심히 극복해보겠다. 우리가 함께 경제성장을 함께 이뤄나가자. 경제성장이 진원지로서의 아세안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인도태평양의 중심에 누가 있다? 아세안이 있다. 그 아세안의 리더 국가가 누구다? 인도네시아다. 그래서 올해는 아세안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뭐 작년에 무역 흑자가 베트남이 1위였다. 이런 뉴스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멀지만 정말 가까운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보도도 많이 되고 있지만 이 미중 갈등 속에서 이 베트남이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로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게도 어떻게 보면 베트남과 경제관계 그만큼 엮여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게도 호재죠. 중국의 생산시설을 가진 기업들의 탈중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앞다퉈 탈중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나라는 베트남으로 나타났습니다. 있는 게 너무 멋져 보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무역 흑자 1위라고 하면 거의 뭐 부동의 1위가 중국 아니었나요? 이게 베트남이 됐다는 사실을 되게 놀라웠어요. 그러네, 어느 틈에. 근데 사실 뭐 삼성, LG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되게 많이 가 있어요. 맞습니다. 아니 제가 듣기에는 이 베트남 분들이 일 정말 열심히 하시고 우리나라 분들하고 뭐 이렇게 좀 맞는 게 있대요. 어딘가 감성적으로 일을 갈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감성적으로 맞는 것도 있고요. 네. 나름 또 손재주가 정말 좋아요, 베트남.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좋아하죠. 우리가 1992년에 베트남하고 수교를 맺었었는데 수교 이후로 우리나라가 한 번도 베트남한테 적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흑자만 봐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 중국의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무역 흑자 1위국이 베트남이 된 거죠. 커졌고. 예. 그래서 베트남과 또 우리나라의 교역액을 보게 되면은요. 네. 21년 807억 달러였고요. 데이터에는 지금 안 나타나 있는데 2022년에는 876억 달러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3대 교역 대상국이 베트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역 규모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게 투자거든요. 네. 베트남 내 제1위의 투자국이 어딘지 아세요? 베트남에서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어떻게 보면 교역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무역 흑자가 저렇게 지금 나고 있어요. 342억 불 작년에. 그래서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 표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요. 네. 2012년 이후로 갑자기 이제 무역 수지가 갑자기 그래프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렇게 맞습니다. 표가 나타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요. 베트남이 2007년에 WTO에 가입을 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베트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아, 드디어 저 나라가 열리는구나. 투자를 막 넣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잖아요. 그러면서 잠시 투자를 주춤하다가 우리 경제가 조금 회복되고 난 2009년 이후부터 우리나라를 선두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베트남에 투자를 넣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9년 이후에 대기업을 선두로 해서 중소기업들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같이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로부터 이 중간재를 베트남으로 수입해 가는 거죠. 그래서
교역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로부터 얼만큼 가져가느냐를 제가 한번 조사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부터 가져가는 수입액의 한 40에서 50% 정도는 우리 기업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베트남에 수출하는 품목들을 보게 되면 특히 베트남 지금 전자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죠. 그 중간재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반도체라든지 또 평판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베트남으로 이렇게 수출이 되다 보니까 다행히 교역량이 늘어나고 또 무역수지도 흑자를 이렇게 크게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보통 동남아시아 그러면 투자 가장 많이 한 나라들을 순서를 보면 일본이 좀 많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베트남은 우리나라가 최대 투자국이라는 게 굉장히 좀 새로운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많은 걸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보통 아세안 10국을 보게 되면 10개국 다 보게 되면 일본이 투자 1위거든요. 대부분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네. 그래서 사실상 왜 우리나라가 저렇게 됐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 절박한 상황이 좀 있었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생산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다른 나라에 비했을 때. 그래서 새로운 투자지를 이렇게 모색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눈에 들어온 나라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아하. 그래서 베트남으로 우리 기업들이 들어갔고 네. 또 그 우리 기업들의 의사결정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그 용감함이라 그럴까요? 과감함.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베트남으로의 투자를 이끌고 나갔고요. 네. 또 우리 기업들 간에 서로 간의 끈끈한 생산망을 구축하면서 베트남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베트남 그러니까. 우리 한국 공장들 근처에 삼겹살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미 거기 잘 되더라고요. 네. 이미 늦으셨어요. 네. 선생님 그럼 우리나라 대기업이랑 중소기업들이 진출해 있다고 하는데 한 어느 정도 진출해 있나요? 네. 베트남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한 9,000개 정도가 넘게 들어가 있고요. 또 은행업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아, 신한. 예, 맞습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완전히 현지화를 성공을 해서 최대의 외국계 은행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이제는 뭐 글로벌 대기업 애플도 이제 베트남에서 만들 수 있다. 베트남에 생산 기지를 만들겠다. 이제 맥북 같은 것도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찍혀 나오는 게 아니냐. 제가 이런 뉴스를 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애플뿐만이 아니라 이 레고라든지 코카콜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 베트남으로 생산 시설을 많이들 지금 옮기고 있거든요. 코로나19의 봉쇄 조치를 중국이 타이트하게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중국 중심에서 생산하던 것이 뭔가 좀 위험하다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이 생산망을 재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가장 부상되고 있는 곳이 지금 베트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도대체 근데 그 다른 나라도 많이 있는데 딱 베트남을 그렇게 정한 이유가 도대체 뭐가 메리트가 있길래 이렇게 기업들이 들어가는 걸까요, 거기에? 우선 저렴한 임금과 그렇죠. 우수한 노동력.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이 베트남은 지금 현재 중국 임금의 한 60% 정도 수준이거든요. 아,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부지런해요. 부지런하고 손재주가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기도 편하고 또 제품의 품질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판단을 한 거죠. 또 인프라, 다른 아세안 주변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상당히 우월한 편이거든요. 도로라든지 항만, 또 전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구비되어져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전자제품 같은 경우를 베트남에서 많이 생산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전자제품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전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공장 이런 것도 풍부한 전력을 보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또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게 이제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베트남을 더 중요한 지역으로 이렇게 부각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싸우느라 중국에 들어갔던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자꾸 옆 나라 베트남으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싸워서 남 좋은 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또 트럼프가 집권한 2017년 부터 본격화됐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떠나서 베트남으로 넘어온다거나 아세안으로 넘어갈 때 중국에서 그렇게 통제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에서 떠나서 옮기려고 할 때 잡아두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중 패권 경쟁이 이렇게 치열해지면서 제가 베트남에서 우리 기업체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기업이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였습니다. 네. 근데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오더를 받았나 봐요. 네. 그러면서 그 오더 내용이 중국 부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게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별로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이 미국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면 좀 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중국에서 뭘 생산했다가는 이거 미국으로 수출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조금씩 생기면서 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 기지를 찾게 됐고 그게 베트남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아세안 10개국이잖아요. 그런데 그럼 베트남 말고 다른 국가는 이런 대안이 될 수 없을까요? 그렇죠. 아세안 10국이 정말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프라와 그 인력 이런 게 뛰어나야지만이 생산 기지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베트남만큼 그런 기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만한 또 인력 풀이 있는 곳이 미얀마였었거든요. 근데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아직은 열악하고 특히 전력이 부족합니다. 전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자산업이 들어갈 공간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정치. 얼마 전에 정치적으로 이슈가 있었죠.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시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경제 제재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미얀마가 쉬운 곳이 아닌 지역이 돼버린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베트남만이 가진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이 개발도상국 중에서 가장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기가 상당히 원활하고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을 바라보게 된 거고요. 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베트남의 장점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에 미국 국방장관이 갔었거든요. 베트남을요. 그게 또 이어가지고 바로 해리스 부통령이 베트남을 또 이렇게 방문을 했었습니다. 또 이게 그 당시 방문을 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고요. 베트남 지역 경제와 또 안보 협력, 또 코로나19 공동 대응 등 이렇게 양국의 관심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하고 상당히 진전이 또 있었었어요. 근데 미국이랑 베트남 관계가 이렇게까지 가까워진다는 게 조금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에는 뭐 베트남 전쟁 때문에 네. 미국하고 베트남의 관계가 네. 꽤 오랫동안 이렇게 적대 관계였는데 미국이 이렇게 공을 들인다는 것은 사실은 좀 되게 좀 새롭네요. 그럼 우리만 변한 게 아니라 세상이 변했어. 네. 세월이 흘러 계속. 그래요, 나도 나이가 먹었어. 할머니 보셨네 아주. 과거의 아픔보다는 미래의 성과라고 할까요? 미래에 발전된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중국도 미국이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있으니까 중국 같은 경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서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도 이 베트남을 포섭하기 위해서 공을 상당히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3년임에 성공한 후에 제일 먼저 찾아간 외국 지도자가 이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 주석 연임 성공하고 제일 먼저 방문한 그런 국가의 수장이었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요. 베트남 서기장에 대해서 최고 수준의 의전을 제공을 했었고요. 또 종합 선물 세트를 이렇게 안겨줘요. 예를 들어서 국경 교역 확대라든지 또 식품 수출입 확대 등 베트남이 그동안 중국에게 강력하게 요청했던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항목들에 대해 가지고 합의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아마 그 당시 미국은 상당히 당혹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내가 저렇게 공을 많이 들였는데 하면서 이 베트남의 행동을 보고 상당히 좀
더 많은 고민에 빠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쌤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베트남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를 되게 잘 챙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 맞습니다. 실리 최고. 그래서 그쵸. 베트남 전체 수입의 3분의 1을 어디서 해오는지 아시나요? 3분의 1이요? 수입을요? 수입요. 수입의 3분의 2? 3분의 1. 중국 아니에요?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에서 수입의 3분의 1을 해옵니다. 그래서 중국이 없으면 베트남에서 제품을 제대로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 수입을 해와야지만이 베트남에서 물건을 가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또 중국이 생산하는 구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요. 수출 엄청 수출. 베트남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렇지, 1등이에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미국 전체 교육액에서 랭킹을 따져보잖아요. 베트남이 7위를 차지했었어요. 그만큼 미국에 대한 교육도 엄청난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베트남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둘 다 놓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진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정세를 이렇게 가만히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베트남은 정말 외교 천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이 두 나라에서 이렇게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건 다 얻어내면서 실리를 다 챙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나라가 베트남을 좀 배워야 되겠다.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 아니, 동남아시아의 코리아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비슷하네.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 간에 역사적으로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편한 관계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그 불편한 관계, 미국과는 전쟁을 치렀고 중국 같은 경우는 베트남을 천년 동안 지배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 사이에서 줄타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우리도 사실 그런 입장 같은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줄타기 잘해야 된다 그게 쉽진 않거든요. 베트남도 지금 줄타기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들어가서 지금 터잡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지금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좋은 지적이세요, 진짜로. 그래서 과거보다 이 경쟁자들이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열어버리는 나라거든요. 아까 개발도상국 중에서 가장 많은 FTA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은 기업들이 그걸 보고 베트남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아까 미중 패권 경쟁에 있어서 새로운 생산 기지로 부상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 이미 들어가 있는 기업들 또 우리 지금 베트남으로 가려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새로운 경쟁자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 역시 협력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움직여야겠네요. 그러네요.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